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9년 만에 스크린 복귀하는 장항준 감독. 이번엔 특유의 웃는 영화가 아닌 스릴러물로 돌아왔다. 장항준 감독의 복귀작은 강하늘, 김무열 주연의 기억의 밤이다. 오는 29일 개봉을 앞둔 이번 작품은 어느 날 납치된 후 돌아온 형 미석이 달라졌다고 의심하는 동생 진석이 형의 흔적을 쫓다 엇갈린 기억 속 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는 미스터리 추적 스릴러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기억의 밤으로 돌아온 장 감독은 인터뷰에 앞서 스포일러로 인해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말씀드릴 수 없어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렇다. 영화는 감독이 조심스러울 정도로 반전이 담겼다. 스릴러 장르로 돌아온 장항준 감독에게 기억의 밤에 대한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마이너스 9년 만에 스크린 복귀가 부담스럽지는 않았는가? 9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다. 마치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복귀라고 하니 좀 머쓱하다. 드라마, 연극을 했다. 연출, 대본, 크리에이터로 3편이나 했다. 그런데도 주위에서는 너무 논 것 아니야? 라고 한다. 그런 시선은 좀 아쉽다. 영화를 안 했을 뿐 활동을 했다. 스크린 복귀는 부담보다는 정말 좋았다. 저한테 영화 현장만큼이나 좋은 건 없다. 현장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물론 작업을 하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영화를 하는 게 좋다.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낸다. 9년 만에 돌아와 보니 표준 계약서도 생겨 휴식도 보장되니까 좋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의 밤은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하는가? 장항준식 스릴러는 얼마나 많은 관객을 모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이 영화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그래서 관객 수를 예측하기가 힘들다. 이 영화는 뒷부분에 감정적인 게 있다. 여운이 있어서 장르적인 배신감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 여기서 이랬을까라고 생각하는 관객들도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야기의 태생적 한계라서 그럴 것 같다. 사실대로 말하면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대박이 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희가 만족할 때까지 편집했다. 관객들이 그렇게 싫어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개봉 전이라 스포일러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데 관객,